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6일 오후 7시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노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울하고 할때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노래였습니다. 트로트 뽕짝이라고 불리는 이 노래가 우리가 지난 70여 년 동안, 그리고 그더 연장하면은 일제시대 등 지난 100여 년을 살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아마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 부분에서 가장 이 관중 동원력이 큰 분이 있죠. 그래서 가왕이라고 하다가 요새는 또 황제 황자를 써가지고 가왕이라고 불리는 나훈아 씨가 인생 최초의 비대면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 가수는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수만 명 관중과 직접 대면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짜릿한 전율이라고 그럴까요? 쾌감이 아주 다른 직종의 이 예술인과는 다릅니다. 돌아가신 신승일 씨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가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단연 1인자, 이 나훈아 씨가 추석 특집 공연을 하는데 무보수로 출연을 한답니다. 이것도 아마 이분이 처음일 거예요. 이분은 프로의식이 강해가지고 아주 이 출연료를 비싸게 받는 사람입니다. 또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언제 공연을 하느냐 하면은, 공연은 이미 23일 했고, 녹화를 했고요. KBS 2를 통해서 9월 30일 오후 8시 30분에 방영이 된답니다. KBS 2 오후 8시 30분. 제가 KBS 뉴스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몇번 나훈아 씨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특히 이 저는 뭐 나훈아, 조용필, 이미자, 패티김 이런 분들 다 노래 좋아합니다. 근데 특히 나훈아 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분이 김정은이가 불러도 북한에 안 갑니다.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느냐? 좀 비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조용필 씨는 가서 아들뻘 되는 김정은 앞에서 90도로 이 허리를 굽히는 게, 그게 또 사진에 찍혀가지고 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뭐 칭송하는 사람도 있겠죠. 김정은 좋아하는 사람은 칭송하겠지만 그 숫자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훈아 씨는 안 갑니다. 안 갔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분이 과거에 80년대에 그때는 좀 편안한 입장에서 북한에 공연하러 남북 이산가족 뭐 만나고 할때 북한에 간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 뒤로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2018년 4월 그 판문점 회담 전에 일종의 사전 행사로 한국 예술단이 평양 공연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그때 나훈아 씨를 좀 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밝혔던가 봐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훈아 씨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나훈아 씨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 해가지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좀 섭섭했던 모양이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몇달 뒤에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기자 포럼에 참석했다가 이런 비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오라고 요구했던 배우들이 왜 오지 않았습니까? 나훈아라든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도 장관은 그분들이 스케줄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김정은은 사회주의 체제라서 그런지 국가가 부르는데 안 온다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다고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곳에 안 간다 라고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훈아 씨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면은 또 북한 예술인들이 남한에 오면 항상 부른 노래,
우리의 동일한 소원이란 노래가 참 싫다고 왜 그렇게 힘이 없느냐? 그런 힘 가지고 무슨 통일을 이루겠느냐라고 비판도 하는데,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할 때인 2002년, 벌써 18년이 지났네요. 1월호에 나훈아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훈아 씨 인터뷰를 한 분은 저 조선일보 그리고 SBS, 그전에는 MBC에서 이 기자로서 활동한 분이고, 특히 월간조선에서 오효진의 인간 탐험이라고 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인터뷰 기사를 썼던 오효진 선생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효진 선생은 그 뒤에 정부 대변인도 한 분인데, 이분이 또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읽을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아, 참,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나훈아 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지하게 재미있게 인터뷰한 기록은 별로 찾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구나 인터뷰한 그 기자가 질문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집장으로 있을 때 아주 길게 쓰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게 단편소설 분량쯤 될 겁니다. 나훈아 씨의 이 속내가 다 나옵니다, 이게. 제목이 이렇게 뽑혀 있습니다. 가장 비싼 가수 나훈아, 프로는 연습이다. 제목을 그렇게 제가 그렇게 뽑았습니다. 프로는 연습이다. 이 인터뷰를 읽어보면은 명언들이 많아요. 명언. 말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어본 많은 인터뷰 기사 중에서 나훈아 인터뷰는 뭡니까? One of best입니다. 여기서 나훈아 씨가 한 이야기를 제가 명언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참이 나훈아 씨에 대해서 요새 자료를 찾으면 출생연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인터뷰에 따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분은 1947년 2월 11일생입니다. 올해 73입니다. 그때 인터뷰할 때이 나훈아 씨의 계산에 의하면은 취입을 2,500곡 했답니다. 작사 작곡을 그중에 작사 작곡한 게 800곡이나 된답니다. 히트곡이 53곡이 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 히트곡이 또 늘었죠. 대단합니다. 어떤 가수는 히트곡 딱 하나로서 평생을 가고 그것으로 또 먹고 사는 분이 있습니다. 53곡을 히트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나훈아 씨가 한 이야기를 제가 흥미로워서 좀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노래가 싫다. 그리고 노래를 잘 못한다. 그래서 죽으라 연습한다. 내가 갈 자리를 결정할 수 있어야 나는 노래를 부른다. 나는 내가 쓸 자리가 아니면 절대로 안 쓴다. 스타는 비싸게 놀아야 한다. 프로는 돈값을 해야 한다. 비싸게 놀고 그 돈, 비싼 돈 내고 입장한 분들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프로의식을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뽕짝 트롯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언할 거를, 이렇게 유행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뽕짝은 김치와 같은 것이다. 뽕짝은 김치와 같은 것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김치가 냄새 난다고 싫어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김치로 돌아가듯이 한국인의 정서는 뽕짝으로 돌아간다. 트롯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노래는 시를 낭송하는 것과 같다. 작곡은 시 속에서 멜로디를 끄집어낸다. 이건 정말 심오한 표현입니다. 흔히 작곡하지만은 작사가 먼저입니다. 좋은 가사가 오면은 바로 거기서 이 악상이 떠올라가지고 순간적으로 작곡하는 게 히트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시를 읽어보면 시 속에서 멜로디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멜로디를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래는 발명하는 게 아니라 발견한다는 거죠. 시 속에 있는 리듬감을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노래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은 노래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르려고 하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김지미 씨, 한국 제1의 가수가, 한국 제1의 여배우가 같이 살았는데 아주 상당한 연상의 여인과 같이 살았죠. 한 7년 같이 살았는데 70인대 후반, 그때는 또 노래를 안 불렀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김지미 씨와 부부로서 산 그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지미, 그 여인이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 주었다. 여기에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외항선박을 타는 분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대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만나주지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행할 때 노래가 나온다. 불행할 때 좋은 곡을 작곡할 수 있다. 이 노래는 역시 위안입니다. 위로. 아마 천당에서는 노래가 필요 없을 거예요. 내가 뽕짝의 새로운 창법을 만들었다. 여자는 이미자처럼, 남자는 나처럼 불러야 한다. 잘 꺾고 넘어가는 그 창법을 이야기합니다. 가수가 안 되었으면 나는 깡패가 되었을 것이다. 아주 주먹이 세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고교 2년생이 연습도 하지 않고 30분 만에 4곡을 취입해가지고 데뷔했다. 오아시스 레코드 사장 앞에서 노래를 부른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쉽게,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생. 그리고 한 번도 어디에 출연하고 싶다고 해서 로비를 한 적이 없답니다. 방송국에서 오라고 애원을 했지. 그래서 이분의 나훈아 씨의 당당한 모습은 바로 그런 데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훈아 씨 하면 스타 의식이 강하죠. 팬클럽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자존심 강하고 고고해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타는 잘안 보여야 한다. 저 하늘의 스타, 별도 구름이 끼면 잘안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별은 스스로 빛나야 한다. 빛나려면 항상 닦아야 한다.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30%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슈퍼스타가 된다더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미칠 듯이 좋아한다. 서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학벌 좋은 가수가 노래하면 손님이 안 온다. 노래는 모범적으로 부르는 그런 것보다는 자신처럼 이렇게 와일드하게, 개성 있게 불러야 손님이 온다. 그래야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노래를 와서 본 사람들이 자랑하고 다녀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치 입문도 교습도 받았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노래보다 정치를 더, 나는 정치보다 노래를 더 잘합니다. 이분이 사업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IMF 위기를 겪으면서도 견뎌냈다고 합니다. 사람을 적게 쓴, 이분이 기업에 성공한 것은 사람을 적게 쓴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능인들이 사업하면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귀가 얇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절제가 안 된다. 공사 구분을 못 한다. 자신은 공사 구분도 하고 절제도 하고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노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에게는 노래가 즐거움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즐거움은 스타로서 청중들에게 서비스하는 그 즐거움이지 본인은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을 하는 게 그게 싫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는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김정은이 불러도 안 가는 그 배짱과 최고의 노래 실력이 나훈아 씨한테 합쳐져 있습니다. 이분이 오는 9월 30일 오후 8시 30분 KBS ETV를 통해서 비대면 또 무보수 출연으로 우리 짜증나는 국민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